그놈은 안녕하세요. 진짜 맨날 안녕이야 진짜. 그래도 안녕해줘야 돼. 안녕. 신장 아빠. 신장 아빠. 수빈, 지연. 네. 이번에 베트남 가수 수빈이 티아라 지연이랑 콜라보 하는 거. 아 티아라 지연 베트남에서 유명해? 네. 확 익숙해졌다 갑자기. 오. 저 지연이랑 동갑. 진짜? 안 공. 아 우리 안물 안 공. 리얼 TMI. 오케이. 아, 갑자기 우리 사이라는 노래네요. 제목은 Them Not La M. 제 황수모 우리 사이인데 제 예쁜 사람이 너야. 이런 내용 얘기하거든요. 그냥 미리 보고 굉장히 해주시면 돼요. 지연도 노래 불러? 네. 베트남어로. 아, 베트남어로 부른다고?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하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베트남에 있었구만. 봅시다. 달콤한 노래. 끼리끼리 어? 카톡 왔어. 누구야? 누가 문자 왔어 지금? 오, 되게 신선한 연출이네요. 아 남잔가? 남자네. 남자겠지. 뭐야? 남자 가수네. 난 여자 가수 둘인 줄 알았어. 아 뭐라고 하는 거지? 아 지연 씨가 굉장히 베트남어로 노래를 잘하시네요. 베트남 뮤비에서 보니까 되게 낯선. 낯선다. 갑자기 한국 뮤비 같아. 되게 좋아한다. 엄청 뭔가 훅 빠진 것 같아. 아니, 아 이게 예쁘단 건가? 내가 지연이랑 센터도 저럴 것 같아. 무슨 내용일까? 약간 밀당하는 거 약간 아니야? 밀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미네. 이렇게 카톡마다 끝나는 건 아니겠지? 근데 뭔가 화났어. 이런 게 없네. 나 밀당 잘못했네. 지금 하트 심장에 어? 하트 바뀌어. 하트 바뀌었다고. 얘는 이제 귀여운 거지. 이런 여자의 반응이. 지연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다. 아,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엄청 꼼꼼해. 엄청 신경 쓰나 봐. 그러게. 수빈이랑 지연 어, 한국어로 쓸 수 있어. 지연이 신기해. 자, 이제 뭔가 데이트를 하러 나갈 준비를 하는 거 같죠? 어 어디야 기다리고 있어. 한국 같아. 뭐야 만나기로 한 거야? 어 되게 예쁘게 하고 왔다. 어 진짜 처음 만나는 건가?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지연 좋니? 그러네. 옷 진짜 예쁘다. 나 오늘 엄청 예쁘게 할 건가? 그냥 아니야. 내가 그냥 커플은 아니야. 스킨십이 없잖아. 썸 같지 않아? 아니 이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는다고? 아니 사진 찍겠다고 뭐 찍겠다고. 아 피자 골라주는 건가? 약간 김태희 느낌이 있네. 얘 김태희 김태희 스킨십이 약간 이렇게 은근히 있어. 이렇게. 어 닿을듯 말듯. 어 이렇게 닿지 않고 닿을듯 말듯 이런 느낌. 근데 남자분 눈이 너무 예뻐. 사람들에게 약간 사슴 눈 같지 않아? 썸 타는 사이 이런 걸 날릴 수 있나? 어 머리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 연애 초창기인 것 같아. 그래? 어.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아 초창기니까 오히려 어색할 수 있어. 그런 건가? 오 야 진짜 무슨 현실을 쓰는데? 그치? 좋아하네. 내가 남자로 저럴 것 같아. 아 지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네. 아 나 지연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 너무 예쁜데? 이거 썸 아니고 이제 사귀는 거 아니야? 아, 사귀는 거네. 아. 썸 치고 너무 너무 잘 나왔네. 지연이 노래 부르는데? 한국어로 불러? 아니 베트남어로. 그래? 어떠세요? 오래된 커플로서 이런 아 이런 풋풋한 커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이런 시절도 있고 그런 것이죠. 거의 한 60대 노인인데? 네, 아, 5년 사귀면 이제 서로 막 반대로 끼고 뭐 하트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어. 5년 사귀면 저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 끝난 거야? 뒤에 뭐지? 감독님인가? 약간 뒤를 신경 못 쓰셨네. 어, 뒤를 우리 사이. 쓰셨네. 우리 사이. 무슨 사이? 무슨 사이? 우리 사이 무슨 사이냐 물어본 거야. 아니, 우리 사이 말고 얘네 사이가 무슨 사이냐? 아, 얘네 썸 타다가 사귀는 사이. 사귀는 거야, 여기서? 아니면 썸 타는 거야? 아, 그래? 아니, 연애 초반? 연애 초반이야. 연애 초반이야. 연애 초반에 남자는 이 여자가 뭘 해도 예쁜 거야. 너는 뭘 해도 나에게 제일 예뻐하는데 여자는 이게 진짜로 얘가 하는 말인지 그냥 아 그냥 입에 발린 어, 소리인지 입에 발린 진짠지 막. 근데 남자 배우분이 약간 현실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기가 아닌 느낌이에요.
근데 연인이라기엔 그냥 뭐 초반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좀 뭔가 별 사건이 없어. 그냥 만나서 카톡 나누다가 그냥 카페 앉아가지고 카페가지고 희기덕거리다 끝. 근데 너무 연애 재미가 없었어. 아 좀 심심해. 어 심심해. 했어? 이게 그리고 색감도 그냥 보통 저는 베트남 영화를 많이 봤을 때 좀 영상미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냥 좀 심심하다? 심심한 뮤비다? 조금 아쉬웠어요. 맞아. 맞아. 너무 제작비 아꼈다. 어 맞아. 제작비 아낀 티 너무 많이 나. 어, 약간 좀 장소섭의 세 곳. 세 곳 아니야. 두 곳이잖아. 두 곳일걸? 아 그런가? 어, 여기다 한 세트장 하나인가? 어 카페랑 같은 소파야. 같은 어 카페랑 그 여기 스튜디오. 옷만 갈아입고 소품 바꾼 거지. 근데 멜로디도 되게 좋았어. 엄청 한국에 많은 그 달달한 그런 썸 타는 그런 멜로디 아니야? 딱 뭔가 썸 타는 그런 어? 거 생각. 그런 거 임수롱이랑 아이유가 잔소리? 어 그런 아. 느낌이야. 약간 간질간질. 아 맞아. 엄청 간질간질. 아니야 이 아까 비유 되게 많아.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느낌이야. 근데 약간 노래 분위기나 이런 게 소유 그 정기고 썸이랑 되게 비슷해. 썸이랑 똑같아. 약간 둘이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로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노래가 꽤 많잖아요. 어, 맞아, 맞아. 남자랑 여자랑 듀엣으로 많이 불러서 하는 노래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커플인데 뮤비에서 좀 더 다양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그래? 지연이 노래하는 거를 집중해서 들어본 거 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한국에서는 댄스. 아니 그리고 맨날 그 기계음이 깔려 있잖아. 한국에서 일단 그룹이고 그 그룹이 댄스를 많이 하니까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라리팔리 막 이러는데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어 여기서 또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신기하네. 발음 너무 좋아. 너가 알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아 맞아. 그렇게 아, 한국인이 맞아. 불렀다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들으면 맞아. 그냥 베트남을 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들었을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 맞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 입장이네. 뭔가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읽는 그런 발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약간 좀 연습을 한 연습 발음. 많이 한 것 같아. 지연 목소리를 제가 전 노래를 많이 들어봐서 약간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나온 목소리 뭔가 제가 평소에 듣던 지연 목소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노력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낯설진 않은 것 같아. 막 멜로디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지 이 뮤비 자체가 엄청 낯설게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본 것 중에 약간 베트남 전통 음악 같은 거 섞여 있거나 아니면 베트남 의상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같아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나오는 그런 러브송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 러브송. 맞아. 봄에 뭔가 나왔을 것 같아. 약간 그 뭘까 우리나라에서 보던 지연이랑 또 다른 모습을 보니까 또 노래하는 지연. 네. 노래하는 지연. 가수인데? 노래하는 지연. 권력적인 거지? 아, 예. 그럼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